안녕하세요. 벤처 440마리 덤퍼 연비 2.5에서 3.5로 향상된 기술 사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근 사장님은 벤처 440 덤퍼를 운행하시면서 2008년 12월 30일에 청원 자택에서 장착을 하고 2009년 1월 6일날 동서원 IC에서 망향 휴게소까지 주행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연비가 2.5고 심할 때는 2.0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장비를 장착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장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착을 하고 교육을 받은 뒤에 일주일 만에 연비가 3.2로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2.5밖에 못하던 차가 갑자기 3.2로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한 달 만에 3.5 연비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이 볼보를 타거나 벤츠를 타거나 스카니아 타거나 자기 차에 대한 특징을 잘 모릅니다. 동료들이 다 다른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볼보를 타시는 분이 벤처를 가리킬 수 없고 벤처 타시는 분이 볼보를 가리킬 수 없습니다. 엔진 특성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벤처를 타시는 분이 시내바리를 뛴다, 덤퍼 트럭을 하면서 단바리를 뛴다 하시면 연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을 것입니다. 장거리를 타시면 개찐 또찐 비슷하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운행 코스가 안 좋다 하면 또 애먹죠. 차가 틀리다는 거예요. 엔진이 틀려요. 그래서 벤츠는 벤츠대로의 방법으로 타야 되고 볼보는 볼보대로의 방법으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덤퍼 트럭 가시는 분,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 연비 잘 냅니까? 벤츠를 타면서 볼보보다 연비가 평균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운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요, 덤퍼트럭 가지고 단거리, 탕발이 뛰는 차들 있죠. 그 차들 시간쯤 걸리면 연비 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원리를 알고 타면 그나마 복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평균 연비가 2km 나올 때도 있고 2.5km 나올 때도 있다. 이 평균 연비가 2km, 2.5km는 뭐냐면 코스가 안 좋으면 2km, 코스가 그래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나오면 2.5km예요. 그런데 이 차가 2.0에서 2.5km를 타던 차가 3.5까지 올린다? 그냥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면 연비 내기 힘든 차가 벤처고 알면 연비를 뽑아먹기 좋은 차가 벤처입니다. 그래서 덤퍼트럭 가지고 3.5를 탄다 그러니까 벤처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서 자기 자택에 와서 모니터 사진을 다 찍어가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니터 사진을 찍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분 머릿속을 찍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까? 벤처 엔진에 맞게끔 도로를 운전하면서 적재량에 맞게끔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능력 이만큼 차이 낼 수 있다. 그래서 벤처를 타신다 그러면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